노벨상은 가장 탁월하고 탐나는 세계적인 영예입니다. 1901년에 처음 수여된 이 상은 30개 이상의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104년 동안 노벨상은 1000명에 가까운 수상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후보와 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가장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3번이나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의 역사. 노벨상은 뛰어난 스웨덴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노벨의 유언장은 1895년 그의 죽음 이후에 낭독되었지만 매우 논란이 많았고 시상식이 있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노벨상은 문화, 과학 및 학문의 다양한 측면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인정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장에서 그는 자신의 유산 기금의 이자를 물리학, 화학, 문학, 의학 및 평화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수여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재단에 기부한 후 경제학에 추가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처음으로 여러 번 받은 사람은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귀화 물리학자이자 방사선 연구로 유명한 화학자인 마리 퀴리였습니다. 퀴리는 다른 부문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독특했습니다. 1903년 마리 퀴리는 남편과 다른 물리학자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소의 방사성 거동을 연구하고 동위원소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그들의 업적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1911년 순수 라듐을 분리해 화학상을 수상하며 위업을 되풀이했다. 퀴리 가족은 총 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미국은 총 383명의 수상자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은 노벨 물리학상이었습니다. 개선된 기술에 대한 접근이 미국에서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국가가 획득하지 못한 유일한 노벨상 부문은 노벨 문학상입니다. 프랑스는 16명의 수상자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노벨 평화상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가장 탐나는 상입니다. 또한 연례 행사에서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노벨 평화상은 외교 중재자와 반전 운동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후보 및 수상자의 유형은 인도주의적 벤처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독특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시골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빈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일 것입니다. 그는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위해 프레데릭 데 클러크와 공동으로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노력은 앞서 1984년에 데즈먼드 투투 목사가 동일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1. 미국 383 2. 영국 132 3. 독일 108 4. 프랑스 68 5. 스웨덴 32 6. 러시아 소련 31 7. 스위스 28 8. 일본 28 9. 캐나다 27 10. 오스트리아 22